자, 오늘 2020년 6월 모의고사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20번 문제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찾는 문제가 되겠죠. 자, 봅시다. We all have set patterns in life. 자, 우리는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해진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모양을 나타내죠. 인생에서, 삶에서 정해진 패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We all like to label ourselves as this or that and are quite proud of our opinions and beliefs. 자, 우리는 하기를 좋아합니다. label 하면은 우리가 라벨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름을 짓다, 이런 뜻이죠.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저런 이름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quite proud of, be proud of 해서 무엇을 자랑스러워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우리의 어떤 의견이나 믿음과 같은 것들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일반적인 특성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We all like to read a particular newspaper, watch the same sorts of TV programs or movies, go to the same sort of shops every time, eat the sort of food that suits us, and wear the same type of clothes. 그죠? 우리는 모두 좋아합니다. 어떤 특정한 신문을 읽거나 혹은 같은 종류의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혹은 영화가 되겠죠? 혹은 같은 종류의 매번 같은 종류의 어떤 가게를 가는 걸 좋아하죠. 그리고 같은 우리에게 걸맞는 그러한 같은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옷을 입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일정한 무엇이 있다?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and all this is fine. 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괜찮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But if we cut ourselves off from all other possibilities, we become boring, rigid, hardened, and thus likely to get knocked about a bit.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참 괜찮은 일이지만, 자, 만약 우리가 cut off 하면은 차단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스스로를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차단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지루하고 뭔가 굉장히 엄격하고 그리고 뭔가 굉장히 뭔가 딱딱한 그죠? 뭔가 경직되어 있다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해서 여기서는 지치다, 나가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매번 이런 똑같은 가능성, 모든 가능성들을 배제하고 차단하고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되면 지루해지고 엄격해지고 경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지치다, 나가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Get knocked에서 결국에는 상당히 지친 그런 모습이 될수 있다라는 것이죠. You have to see lives as a series of adventures. 자, 우리는 당신은 삶을 보아야만 합니다. 자, 무엇으로서? 모험의 연속으로서 삶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Each adventure is a chance to have fun, learn something, explore the world, expand your circle of friends and experience, and broaden your horizons. 자, 각 모험은 기회입니다. 자, 즐길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무언가를 배우고, 세상을 탐험하고, 그리고 확장시키는 것이죠. 넓히는 겁니다. 당신의 친구의 범위와 경험을 확장시키고,
역시나 broaden, 넓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당신의 어떠한 지평,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Shutting down to adventure means exactly that you are shut down. 자, shutting down, 멈추다, 그만두다 이런 의미겠죠. 모험을 멈춘다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한다? 당신이 멈추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죠. 네, 계속적으로 뭐 어드벤처, 뭐 possibilities 이런 단어들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몇 번입니까? 네, 3번입니다. 정해진 일상에 안주하기보다 삶에서 모험을 시도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답 3번. 자, 계속해서 21번. 밑줄 친 constantly wearing masks가 다음 글에서 의미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긋는 내용 의미하는 것 찾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ver the centuries, various writers and thinkers, looking at humans from outside perspective, have been struck by the theoretical qualities of a social life. 자, over the centuries, 수세기 동안 다양한 작가들과 어떠한 사상가들은 인간을 바라보았죠. 네, 다른 관점, 외부의 관점으로부터 인간을 보면서, 네, have been struck. Struck은 strike의 과거 분사형이죠. 여기서 뭐 부딪히다, 마주하다 정도가 될것 같네요. 어떠한 연극적인 특징이 있죠. 그렇죠? 어떤 사회생활의 연극적인 특징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the most famous quote expressing this comes from Shakespeare. 그죠? 가장 유명한 quote 하면은 네, 인용문이 되겠죠? 어떠한 인용문입니까? 네, which is expressing this.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가장 유명한 인용구는 누구로부터 왔다? 셰익스피어로부터 왔다. 뭐라 했냐면, All worlds as a stage, and all the men and women merely players. 그죠? 이 모든 세상은, 여기서 apostrophe s는 is의 줄임말입니다. 모든 세상은 무대이고, 모든 남자와 여자는 네, merely, 단지, player. 여기서는 뭐 선수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연기하는 배우를 뜻하죠. 배우일 뿐이다. They have their exits and their entrances. 그쵸? 그들은 지금은 각 교실 환기를 실시하는 시간입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창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을 만드는데 우리 모두 노력합시다. 네, 보겠습니다. 자, 그들은 출구나 입구를 가지고 있다. 즉,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한 사람은 그의 시간 동안, 즉, 연기를 하는 시간 동안,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에서, 네, 많은, 네, 배역을 맡는다, 연기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자, if the theater and actors are traditionally represented by the image of a mask, writers such as Shakespeare are implying that all of us are constantly wearing masks. 그죠? 자, 만약 어떤 극장과 그 다음에 배우들이 전통적으로 represent 하면은 뭐 표현하다, 뭐 대표하다 정도가 되겠죠? 네. 마스크의 이미지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다면, 셰익스피어와 같은 작가들은, 네, 내포하다, 혹은 암시하다, imply가 되겠죠? 네,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네,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밑줄 긋는 내용이 되겠죠? 마스크를 쓴다라는 것은,
네, 어떤 내용인지 뒤에가 살펴보겠습니다. Some people are better actors than others. 몇몇 사람들은 더 좋은 배우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그리고 evil types such as Iago in the play Othello are able to conceal their hostile intentions behind a friendly smile. 그죠? 어떤 악역이 되겠죠? 이아고, 네, 오셀로.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의 오셀로에 나오는 악역 이아고라는 와 같은 인물은 conceal 하면은 감추다 이런 뜻이죠.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감춥니다. 어디에? 어떤 친절한 미소 뒤에 그들의 적대적인 의도를 감출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Others are able to act with more confidence and bravado. They often become leaders.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또 연기를 할 수가 있죠. 더 나은 자신감과 약간의 어떤 허세. 그렇죠? 허세를 가지고 연기를 합니다. 그들은 리더라는 네, 역할을 맡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people with excellent acting skills can better navigate our complex social environment and get ahead. 자, 어떤 아주 훌륭한 네, 연기 기술을 가진 사람들은 navigate 하면 항해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네, 길을 찾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아주 복잡하고 이런 사회적인 환경에서 길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즉 마스크를 쓴다라는 얘기는 네,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각 환경에 맞춰서 각 상황에 맞춰서 네, 자신의 모습을 적절하게 바꾼다,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의미를 네,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constantly wearing a mask, 계속해서 마스크를 쓰고 있다라는 표현은 가장 적절한 것은 네, 5번 되겠습니다. Adjusting our behavior based on the social context given. Adjust 하면은 네, 적응시키다 이런 뜻이죠. 우리의 행동을 자, 뭐에 기반하여서 네, which is 뭐에 기반하여서 social context, 사회적인 문맥에 맞춘 것이죠. given 하면 주어진이죠. 주어진 어떤 사회적인 문맥에 따라서 기반한 이 행동을, 우리의 행동을 적절하게 변화시킨다, 적응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 5번 되겠네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